제가 급여 90만원 정말 역대급인데 하지만 정말 아쉬운 건 2월 말까지만 가입이 된대요. 얼른 연락 주세요. 연락.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급여 치매보험하면 보호망인데요. 저 보호망이 2년 전부터 엘사 생명에서 출시가 되면서 제가 급여, 치사 급여 정말 많이 판매를 했어요. 예전에 엘사 생명 같은 경우는 제가 급여가 처음에 20만원 나왔다가 40만원, 다시 50만원 나왔다가 모든 보험회사가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급여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에 대해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이 가능하고요. 물론 통과가 될 수가 있고 통과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남녀노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누구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 고객분들 보니까요. 한 달, 두 달치 보험료 내고 기존에 허리 디스크, 협착, 추간판 퇴출증 그리고 뭐 여러가지 뭐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여러가지 정형외과 쪽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무려 4등급을 받아가지고요. 납입 면제 받으신 분들도 있고 매월 40만원 50만원 받은 사람들이 요즘에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이 생각하기에는 머지않아 1-2년 이후에는 제가 급여 시설급여가 판매가 중단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웬일이야. 이번에는 H생명이죠. 호랑나비. 네. H생명에서 국내 최초로 역대급 90만원. 63세까지는 90만원 가입이 되고 64세에서 75세까지는 타사와 동일하게 50만원 중복해서 누적 안보고요.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 H생명 호랑나비 아실 거예요. 제가 급여랑 시설급여 세트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아니면은 복지용구죠. 흔히 대표적으로 요실금 팬티나 아니면은 미끄럼 방지 양말 여러 개를 월 1회만 구입을 해서 제출하시면 매월 90만원씩 10년 확정 지급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타사도 역시 지금 H생명과 비슷하게 10년 확정형으로 엘사만 90세까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보험사는 10년 확정형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저 보호망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존에 엘사 생명이 없으면 기본 베이스를 90세까지 지금 70만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엘사 생명을 기본적으로 깔아두신 다음에 그 위에 누적해서 원하신 분들은 일단은 H생명이나 D생명 이런 부분들로 제가 급여, 시설급여를 90만원이나 70만원, 50만원 누적해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요. 나는 가입금의 큰 게 좋아. 시설, 제가 급여 같이 보장을 받기를 원해 하신 분들은 H생명 혹은 D생명으로 추천해드리고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90세까지 보장을 충분하게 70만원 받고 싶고 중간에 사망을 했다 할지라도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20년만 지나도 90% 이상의 높은 환급률을 자랑하고요. 40세나 50세 때 가입하면 20년 납입 이후에 무려 110%까지 환급률을 자랑할 수 있다 보니까 환급률, 보장, 두 마리 토끼를 원하신 분들은 엘사생명으로 추천해드려요. 저 보호망이 일단은 보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엘치생명, 제가급여, 시설급여 90만원짜리 플랜을 추천해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제가급여, 시설급여가 판매가 되는데요. 각사마다 장단점, 보험료가 매우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서 본인 입맛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면 따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보호망 오늘 2월 15일이다 보니까 제가 급여 앞으로 13일, 28일까지밖에 없잖아요. 2월달은. 그래서 13일,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른 연락 주시고요. 제가 급여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치매보험 전도사. 그래서 저 보호망이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